안녕하세요. 레터라이브 9회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인사를 해야 되는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뭔가 여러분, 아, 정말 레터라이브로는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저번 주에도 벌써 저희가 빛의 영자 1회로 여러분을 만나 뵀었는데, 일단 오늘도 진행할, 함께 같이 진행을 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지장희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14 팀장 최정현입니다. 지난 2월 15일 레터라이브 8회에 이어서 약 한 달 반 전에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전에는 딱 두 달 만에 했거든요? 근데 이번 한 달 반 만에 했더니 왜 이렇게 빨리 하냐고 여러분들이 그런 게시판에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저희 앞으로 자주 찾아뵐려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보이는 스튜디오가 저희 회사 내에 새롭게 세팅한 스튜디오라서 앞으로 좀 더 보다 자주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빛의 영자 시즌 1 1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보는 분이 있죠. 우리 파이널 파티 14팀의 운영 파트 쪽을 담당하고 있는 정재훈 대리를 처음 인사시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터라이브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는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운영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레터라이브를 통해서 안내 드릴 예정이고요. 미숙하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머리에 새싹 보이시나요? 새싹 거부? 네. 새싹이 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 그 뭐 처음이고 뭐 하다 보니까 이 새싹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에 새싹 머리핀을 3개 꽂아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아 이거 사내 스튜디오에서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네, 훨씬 편하죠. 아무래도 바로 사무실 공간이 바로 옆이라서 여러분들께 보다 좀 쉽게, 저희도 부담 없이. 예전에는 카메라가 막 여러 대 있었고, 카메라 정말. 감독님들이 막 우리를 쳐다보고, 그리고 관객들도 있고 하니까 저희 피차 전사님들을 초대해서. 근데 여기는 이제 저희 스텝밖에 없어서 되게 아늑하네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그 반응, 리액션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저희끼리 그냥 웃고 떠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예. 이번 레터라이브 9회는 그래서 여기 현장에, 사내에서, 사내에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지만, 레터라이브 10회는 이전에 7회, 8회와 같이 저희가 좀,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30명 정도를 초대를 해서 레터라이브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레터라이브 10회에서는 약 7-80명 정도의 빛의 전사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주말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저희가 자세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면 많은 현장 관련 신청해 주시고요. 네, 뭐 10회 얘기를 벌써부터, 9회 시작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런데 이제 이번 10회에는 이전보다 좀 많은 분들을 함께 할, 그쵸? 예정이라서. 네, 저희가, 네, 지금부터 일단 밑밥을 깔아야. 네, 밑밥을 깔아야 맛있을 오실 것 같아서. 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저희가, 아, 여기 아래 저희가 이제 언제나 하는 거 읽어보시겠어요? 예, 저희 공식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서 레트라이브 질문 제목 형식으로 글을 남겨주시면 라이브 Q&A를 통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네, 다음 멘트 뭔가 있을 줄, 네, 알았어요. 저희가 최대한, 예,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 준비한 게 뭐가 있죠? 아, 첫 번째부터 하나씩 봐볼까요? 같이? 자. 네, 아, 지금 종족 전쟁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그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네, 라라펠이 많으냐, 미코테가 많으냐.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 3월 1일부터, 네, 어제까지 3월 27일까지 접속한 모든 유저분들의 캐릭터 종족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라라펠이 가장 많아요. 36%로 1등이고요. 미코테가 그 뒤를 이어서 32%를 기록하고 있고, 이게 초반에는 그 라라펠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뭐 이제 감자 열풍이 일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라라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루가디는, 예, 예전에 여전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루가딘 역해가 0.4%였는데 1.3%로 올랐어요. 네. 예, 휴런은 20%.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기에 저희가 임시로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종족이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동향들은 저희가 아주 자세히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런 그 여러분들끼리 막 논의를 하면 저희가 딱 캐치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글들을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올리시기만 해도 저희가 언제나 보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늘 지켜보고 있는 거 아시죠? 언제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뭐가 있었죠? 제가 나왔죠. 빛의 영자 시. 그거 말고요. 자,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가 11시간 동안 점검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점검을 했나요? 다 자기 중심이야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네. 처음이라. 지난주에 DC 통합 관련해가지고 통합 진행하는 점검이 있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통합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전 데이터 센터 통합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좋아짐을 실감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다 좀 자세히 얼마나 데이터 센터 통합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금 하나씩 보면은 전주 대비해가지고 각 직업군들의 이제 매칭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통합 전과 후 카스트룸 메리디안과 프라이토리움이 네. 근딜이 23% 감소됐고요. 알테마 웨폰이 탱 직업이 52분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우 5촌 같은 경우는 원딜이 91분이 감소가 됐고요. 선멸전은 탱 직업 기준으로 22분이 감소가 되었네요. 그리고 전주 대비해서 선멸전 같은 경우는 이용 인구가 62%가 증가가 되었고요. 침공 4층은 이용 인구 토킹할까요? 22% 증가. 구경하고 있었는데 네. 해우 5층 94% 증가되었습니다. 아, 94%면 도대체 기존에 몇 프로였길래 94% 네. 가능한가요? 그게? 네, 아무래도 첫 방송이다 보니까 네. 우리 새싹구부 정재훈 대리가 굉장히 긴장을 해서 네. 지금 옆에서 보는데 얼굴이 새빨개요. 굉장히 새빨개서 지금 긴장을 많이 해서 덥네요. 네, 뭐 어쨌든 여러분들 실제로 체감하셨겠지만 선멸전이 파트 1이 업데이트 되고 나서 72인 전장 매칭이 됐었는데 그 이전에는 72인 매칭이 거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 센터 통합 후에는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빨리 매칭이 되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저레벨 무작위 문화, 무작위 숙련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상향된 부분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퀘어 에닉스에서도 우리 한국 유저분들의 플레이 동향 패턴을 아주 면밀히 살펴보고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 그렇죠. 스퀘어 에닉스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감사의 마음을 응원의 멘트를 같이 올려주시면 네, 예, 좋을 것 저희 같아요. 그 한국 서비스 관련된 모든 분들이 굉장히 큰 힘을 받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번 주에 그 PVP 선멸전을 같이 돌았었죠. 빛의 영자로. 네. 네. 그때도 보면은 매칭이 바로 돼 가지고 그렇죠. 저희도 되게 놀라웠고 아, 역시 데이터 센터 통합을 네, 어쨌든 뭐 다시 이제 하나가 돼서 10개 서버 분들을 다 만날 수 있으니까 됐죠. 네, 하나 둘씩 앞으로는 이제 잘못하지 네. 않고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저번에 전패했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 통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일정이 하나 더 있었죠. 원래 저희가 전체 일정을 발표했을 때 이제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통합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그 이전에 저희가 어떤 거를 진행하는지 이것도 새싹님이 예, 5월 달에 서버 이전이 있는데요. 그 서버 이전에 한 2주간의 기간을 두고 저희가 무료로 서버 이전을 할 수 있게끔 무료 서버 이전권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네. 일단 4월 10일부터 25일 2주 동안 진행을 할 텐데요. 아직 저희가 서비스 대상 서버 그리고 이전 가능 서버를 여러분들이 뭐 지난 어제까지 접속하시고 플레이하신 현황을 아주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다음 주쯤에는 어느 서버에서 어느 서버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도 다음 주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때 뭐 공지사항 참고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딘 서버 여러분들과 네. 사보텐더 서버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제 오딘 서버와 사보텐도 서버를 제외한 8개 서버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서버 이동에 제한이 있죠? 네. 예,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서버 이전 관련해 가지고 무료 서버 이전 같은 경우는요. 하우징이랑 그다음에 네. 아, 보고하셔도 돼요. 네. 예. 링크쉘이 이전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 이전을 하게 되면 캐릭터가 보유하고 있는 길에 대한 제한이 조금 있습니다. 얼마죠? 캐릭터 보유 금액은 100만 길. 네. 그리고 집사 보유 금액은 10만 길로 제한이 있고요. 이 부분들 유의하셔서 무료 이용권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새싹이 아주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앞서 공지해드렸지만 4월 10일부터 진행된 2주간 무료 서버 이전은 캐릭터당 100만 길 그리고 집사 10만 길 밖에 가지고 이전을 하지 못하고요. 관련된 커뮤니티나 하우징 토지 관련된 것들을 모두 다 포기하고 해야만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준비해드린 의도가 아직 어떤 서버에서 어떤 서버로 갈지 정확히 발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 빛의 전사 여러분들이 가고 싶지 않은 서버로 대상 서버가 됐을 경우에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선택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부여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다음 주쯤 발표를 하게 되면 그 공지사항 확인하셔서 최대한 그 좀 불편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전 가능한 4개 서버 대상으로 선택해서 가실 수 있게 예,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때 이 서버 이전 기간 동안 이전을 하지 못하시면 5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서버 통합 때까지는 해당 그렇죠. 서버에 그대로 계셔야 하는 점을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정말 서버 통합이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뭐 앞으로 올 패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플레이하게 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좀 필수 불가결하게 서버 통합이 진행되는 점 좀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저희가 이후에는 서버를 늘리면 늘렸지 더 이상 줄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양해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통합하고 다시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네. 언젠가 다시 통합하고 다시 늘어나는 일이 네. 생기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것 외에 저희가 아까 전에 그 다음에 현황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던전을 진행한 결과에 대해서 좀 현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극시반은 현재 50레벨 중에서 40%가 클리어를 했고요. 네, 예, 마저 다 읽으세요. 해우 5층은 50레벨 중 58%가 클리어를 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30%가 2.4 이후 클리어를 하신 유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침공 4층 같은 경우는 50레벨 중 40%가 클리어를 했네요. 네, 진짜 많이 늘었죠? 예전 같은 네. 경우에는 진성 4층만 해도 그렇게 큰 변화가 많지가 않았었는데 네. 그 외에 해우와 지금 침공도 꽤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 늘어난 수치가 한참 늘어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도 되게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해우와 침공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화목한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네, 게다가 해우 5층은 글로벌에서도 적용하지 않았던 초월의 힘 30%를 적용하고 나서 클리어율이 훨씬 더 올라갔고요. 침공 4층 경우에도 이제 20% 초월임을 받고 많은 분들이 클리어 하셔서 지금 진성을 순차적으로 도전하고 계시는데 진성 4층은 아직까지 1900명 진성 4층 깨신 분들 정말로 최상위권 유저분들이세요. 아직 진성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니까 예, 아무쪼록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클리어 현황은 저희가 가급적 계속 여러분들께 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게 그 바하무트가 간다. 내가 네. 간다 바하무트였나요? 내가 간다 바하무트. 내가 간다 바하무트. 네, 이거가 지금 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고 랭킹 1등을 하고 계신 이제 브랜디와인 이제 오딘 서버의 브랜디와인님은 791명을
도와주고 계세요. 아 정말 이렇게 하려면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을 돌아지게 가능한가요? 하루에 40, 50번씩 막 40, 50번도 부족할 것 같은데 네. 어, 이게 정말 대단한 예, 혼자서 이렇게 791명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네. 아, 대단한 예, 헬퍼십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하루 데이터가 너무 달라져서 네. 도대체 이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 네. 정말 놀랐고요. 아, 어쨌든 네. 저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바흐무트를 도전할 수 있게끔 도와준 헬퍼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서버와 아이디명을 공개한 거고 앞으로 또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참여하셔서 많은 분들 도와주셔서 다 함께 파이널 판타지 14를 즐길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가 실제로 지금 파이널 판타지의 랭킹 관련된 게 저희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노출할 수 있는 공개할 수 있는 랭킹은 꾸준히 좀 더 개발을 하고 만들어서 여러분들끼리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것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이벤트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저번 주에 한 걸 잠깐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자, 저번 주에 뭘 했죠? 아. 네. 네, 드릴게요. 제가.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빛의 영재 시즌 1 1회를 지난주 목요일 밤 9시에 시작해서 밤 11시 40분 정도까지 약 2시간 40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3멸전 라무 힐러 중에 타이탄 등을 제일 작아. 플레이했었는데요. 청천님 25만이래고 레터라이브가 여러분들에게 공식 진짜. 뉴스를 전달하는 9시 뉴스라고 한다면 빛의 영재는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는 예능과 같은 느낌으로 BGM이 약간 곡하는 소리 같지 않나요? 좀 재미있는 모습을 호흡하고자 만든 빛의 트롤을 위한 진홍구 저희가 빛의 영재라고 했는데 빛의 노답 삼형제 비축전사 정말 많은 별명들이 도발을 했는데요. 전사를 또 라모를 돌려서 저희가 함께 도는 도발이 없어요? 어떻게 뺏어요? 도발이 없는 전사 신속마가 없는 힐러 지금 도발하고 있는 도발 끌어오고 계신 거 보인가요? 재밌으면서도 발경 증각을 쓰지 않은 용기사 점프도 쓰지 않아 뭐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저거 색상 저거 하나 말고 여러 개 있지 않아요? 즐기기 지금 위해서 제 자리에 11개가 있거든요. 준비한 프로그램이고요. 구부가 된다고 붙이지 말라고 앞으로도 시즌 1 동안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보이시는 회원이 만드라고라 서버의 유저분들이 저희를 환영해주는 인파인데요. 구부 새싹이라고 우리 이렇게 CG도 넣고 여러분들 만들어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아주 센스가 돋보이시네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막 대단히 즐거웠던 현장이었고요. 지난주 목요일 시작했으면 이번 주 목요일에도 진행할 건데 이번 주 목요일은 저희 허그리가 해우 5층과 신동 4층을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할 예정이고 아마도 저는 격주로 출연을 하게 돼서 이번 주에는 하지 않고 저는 다다음 주에 그러니까 아니지 이번 주에 허그리가 네 그렇죠 성공 4층과 해우 5층을 네. 도전하고 저는 다음 주에 진성을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뭐 그 이후에는 뭐 다른 업데이트 내용 뭐 제작 취집 여러 가지 파이널 판타지 14 콘텐츠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저희 셋 뿐만이 아니라 네 사보텐더의 네, 에테르님 그렇죠. 트위터에서 검색해서 확인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네, 미화해 쌀을, 주셔서 네, 미화해 주셔서 이쁘게 그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뒤에 그 심할서 더미와 심할서 리미트 브레이크 게이지는 그 센스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보텐더 서버 에테르님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보고 정말 많이들 웃었고요 이게 맨 처음에 누구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은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팀장님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팀장님의 미화가 좀 제일 심한 듯. 네. 네. 미화는 참 좋은 거네요. 그 도발 없는 탱커가 그 신속마 없는 힐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제 세팅된 캐릭터로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보조 기술을 다른 클래스에서 빼와야 되는데 그 세팅을 깜빡 잊고 그러니까 보조 기술을 가져오지 않아서 활성화 되지 않아서 없었던 거라 다음번 할 때부터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스태프들이 해서 이제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거
있으니까 아무쪼록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아 지금 보시면은 그 이거 올려주신 거 말고 다른 그 만화랑도 이제 네. 삼트로 3대장으로 해서 이제 해주셨는데 네, 네. 저희가 그 이미지는 이 방송에서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네. 그 부분은 그 일본 애니메이션 네, 그렇죠. 저작권 관련된 게 있어서 원응왕 네. 그게 저희가 이게 공식적인 방송이다 보니까 노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어쨌든 빛의 영재 시즌 1은 당분간 계속 매주 진행할 예정이고요. 시즌2는 아마도 다음 확장팩 때 다시 게시하지 않을까. 어쨌든 당분간은 쭉 매주 목요일은 저희와 함께 파이널 판타지 14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저도 이제 제가 이번 주 하는 목요일 방송을 홍보를 해야죠.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저녁 9시에 저하고 이제 다른 이제 GM 두 분하고 같이 해우와 이제 침공 4층을 이제 함께 플레이를 할 건데요. 아, 처음에는 이제 약간 허그리가 간다 공략 이렇게 해서 이제 공략 방송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아, 다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놀리시고 우리와 걱정을 보내주셔서 그냥 함께 게임을 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요. 이번 주 목요일에도 이 방송 함께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파이널 판타지 14팀 전원은 아닌데 대부분의 멤버가 순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출연하면서 모든 콘텐츠를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는 방송 빛의 영재 시즌 1 빛의 트롤들이라도 좀 너그러이 네. 이해해주시고 재미있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테마 서버 갔었고요. 사보텐더 서버 갔었고요. 만드라고라 갔었는데 저희가 안간 서버들도 많잖아요. 저희가 매 방송 때마다 안간 서버 분들에게도 찾아갈 예정입니다. 가로다도 갔었는데 네. 아직 안간 데가 길가메시, 네. 오딘, 시바, 그다음에 리바이어선, 저희가 하나씩 다 돌아가면서 찾아갈 겁니다. 베이모스 등등 있는데 다 찾아갈 거니까요. 라무 서버랑 같이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막 환영안이 없다, 만들어 보라 분들처럼 뜨거운 상황이 없다, 그럼 저희는 다시 만들어 보라로 가나요? 아, 소심함. 아, 언제나 이 소심함.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 9시에 진행을 할 거니까요. 함께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매칭으로 해서 들어갈 거니까요. 그때 함께 같이 트롤을. 네. 다 같이 트롤을 하지 않을게요. 그때 노력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요, 라무 서버 안 까먹었어요. 트위치 채팅창 보고 있는데 라무를 가장 먼저 갑시다 이번 주. 이번 주에 라무 서버를 가장 먼저 갑시다. 팀장님은 그럼 진성은 그때는 어떻게 두실 생각인가요? 함께 하실 진성 4층을 저는 전사로 플레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할 분이 있는데 그분 클래스를 잘 모르겠네. 어쨌든 두 명이 할 건데. 나머지 6분의 신청을 저희를 초대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초대에 응해서 그 파티 6분과 함께 진성 도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아직 뭐 지금 당장 공지해드리지 않고 일단 이번 주 빛의 영재 시즌 1 2회 방송에서 정확하게 네.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동안에도 한동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정재현 대리님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 파트 1 업데이트 이후 운영 관련해가지고 주요 이슈 사항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컸던 이슈 사항이 PVP 관련 어뷰징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네.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게시판에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네, 아 카메라를 하시는 겁니다. 아 자막을 보라고 하네요. 각종 사건 사고 그리고 이에 대한 운영 방침은 아 굳이 그러니까 굳이 썼는데 왜 안 읽어주냐고. 순서가 틀렸네요. 네, 하나씩. 예. 네. 일단은 운영 방침 사항은 기존은 저희가 운영 정책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1대1 문의를 통해 가지고 비매너 관련돼서 신고를 접수받고 그 접수받은 사항에 대한 상황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운영 정책에 맞게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비매너 사항으로 많은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방침은 저희가 운영 정책에 따라서 1일, 3일,
5일?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제재 기간은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딱 꼬집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뭐 요즘 다시 이제 마물런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마물 선타 문제 뭐 그리고 이제 뭐 사재기 문제 이런 것들로 많은 분들이 뭐 운영진 측에서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일단 좀 돌아서 현실 세계에서 만약에 뭐 새치기를 했는데 새치기한 사람을 경찰이 잡아갈 수 없죠. 있냐? 그렇죠. 네. 없죠. 없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난 신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특정 마트 신라면을 다 싹쓸이 했어. 그럼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현실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회 유저들 간에 일어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다가 기본 운영 정책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정말 사회적으로 이슈가 뭐 시끌시끌할 정도로 크게 들썩들썩이면 그때는 뭐 상황에 따라서 저희 운영진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점, 이 점은 부디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이제 게임 내에서 다른 유저들에게 뭐 피해와 좀 악용하는 유저들에게는 처벌을 해야겠죠. 그렇죠. 어떤 사례가 있었죠? 악용 사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PVP. 예. PVP 관련해가지고 어뷰징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진행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제재하기 전에 이제 특이 케이스로 이제 경고 조치를 진행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경고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발생됐던 상황에 대해서는 제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마이크 대고 말씀하실까요? 붙이고 말할까요? 자, 크게. 이 마이크 붙이고 말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재를 진행을 했었고요. 네. 지속적으로 관련해서 이제 지금 어뷰징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재를 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고 어뷰징 안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어뷰징 저희가 다 검사하고 있고요. 어뷰징은 가차 없습니다. 물론 네. 이게 워낙 PVP 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런 좀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 조사했어요. 예. 그 억울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저희 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니까 예. 정직하게 예. 클린한 파이널 판타지 14 생활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채팅에 이제 많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레터라이브 할 때는 그 아마 최정희 팀장님이 계속 테이블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건 이제 혼자 이제 트위치 이 채팅창을 혼자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카메라 바로 여기 옆에, 앞에 네, 네, 채팅창이 다 있어요. 저 부분은 혹시 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없나요?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채팅창에 성희롱 관련 제재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올라오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당사자 이신 모험가님께서 이제 접수를 해주신 사항은 없었던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성희롱 관련된 얘기가 나오셨는데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이 운영자 측에 문의가 오지 않았어요. 문의를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사항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그 피해자일 수도 있는 분이 저희에게 문의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앞으로 혹시나 뭐 그런 건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걸 외부에서 보고 확인해서 뭐 직접 제재를 하는 경우 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1대1 문의를 통해서 주시면 저희가 관련 검토해서 후속 조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담당하시는 분이 카톡을 주셨는데요. 이제 본인 분께서도 문의를 주셨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해당 관련해서 확인해가지고 1일 정지에 대한 제재를 갖다 진행을 하셨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 1일에 대한 이제 부족했다라는 의견이 혹시나 있으시면 일단 이거는 운영 정책에 따라서 이제 정책에 한해서 이제 1차 제재를 진행을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해져 있는 운영 정책에 따라서 진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뭐
예, 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은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확인해서 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까지 여기까지 운영 이슈 관련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언제나 하고 있는 저희가 업데이트 관련된 안내를 해야겠죠? 네, 버전 2.5 파트 2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골드 서서 네. 우선 관련된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먼저 트레일러 영상부터 감상하시죠. 모든 것은 인간이 지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 새벽에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요. 그럼 마지막 데이트를 하나 가보실까요? 해치워이다! 좋았어! 다 날려버린다! 희망의 등불인 당신이 있는 한 새벽은 몇 번이고 다시 불을 밝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야 해요. 우리 일족은 이슈가르드로 향할 것이다. 분노의 포효는 인간들이 자초한 것이여. 네. 네, 언제나 이 멋있죠. 트레일러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버전 2.5 파트 2 트레일러는 저희 지금 이 레터라이브랑 피치 영재를 컨트롤링하는 PD가 직접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촬영, 편집해서 스캔을 검수받고 여러분들 공개하는 트레일러고요.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식 홈페이지에 희망의 등불 파트 2 패치 노트가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조금 전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쓰신 분이 한번 또 읽어주셔야죠. 쓰신 분이 한번 읽어주셔야죠. 네. 네. 코르다스 하늘에 울려 퍼진 용의 포효를 기억하는가? 그 울림은 드래곤족의 침공을 알리는 효시였다. 여기까지. 네. 네. 그래서 메인 시나리오가
신생 에우르지아 메인시나리오가 최종적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메인시나리오가 업데이트가 되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으니까 절대 그 관련 내용 아시는 분들은 스포하지 마시고요. 스포하지 마시고 직접 플레이하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사항이죠. 바로 네, 골드소서입니다. 저희가 맨더빌 골드소서라고 하는데 왜 맨더빌 골드소서인지 이런 건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죠. 네. 왜 맨더빌일까요? 왜 맨더빌이죠? 네. 자, 질문을 하신 분이 알고 계시니까 네. 우리 허그리 과장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힐디 퀘스트를 하다 보면은 알게 될 거예요. 그 구드베르트가 그 실제적으로는 그 울다 지역의 그 아주 거부입니다. 그래서 그 거부가 그러니까 고드베르트가 이제 실제로 울다에서 이제 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난민들을 이제 먹여 살리려고 새로운 그 유흥 시설을 만드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실제 울다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일하는 그런 스토리로 지금 진행이 돼서 그 이름을 붙여서 맨더빌 골드 소서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 소서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전작 시리즈 중에 많이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역대급이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들 기대하고 계신데 저희가 골드 소서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골드 소서 게임 1.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요. 일단 골드 소서에서는 MGP라는 화폐를 이용해서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MGP로 각종 아이템과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초코보 경주가 있고요. 초코보 광장에서 상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육성 중인 초코보에 탑승해서 다른 모험가와 경주를 겨룰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 플레이 화면을 우선 여러분들께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전에 패치노트만 계속 보여드리다 보니까 좀 지루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우선 여기 골드소서 내에 들어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완주, 전부 다 한글 번역을 완료하였고요. 초코보 레이스, 초코보 경주. 초코보 경주에서는 육성과 교배를 통해서 한계까지 성장한 초코보를 키울 수가 있고 은퇴도 할 수 있고 은퇴한 초코보끼리 교배를 통해서 새로운 초코보를 한인시킬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가볍게 즐겁게 플레이 해보실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네, 지금 게임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초코보 경주가 약간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먼저 실제로 게임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다른 거 먼저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올라가는 게 트리플 트라이어드 카드 게임인데요. 카드 광장에서 상시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섯 개 카드를 모아서 이 다섯 개 카드를 사용해서 두뇌 싸움을 즐기는 카드 배틀인데 저희가 직접 실제 게임 서버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그리가 지금 이거 플레이가 허그리가 직접 플레이하는 그 캐릭터고요. 내부 테스트 서버에서 네, 보여드립니다. 이 옷은 뭘까요? 바니 걸 복장이죠. 자, 지금 저희가 있는 골드소서에서 실제 지금 현재 카드게임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카드게임은 저희가 이제 트리플 트라이어드라고 합니다. 이 트리플 트라이어드 같은 경우에는 그 골드소서에 있는 존에서 여기서 하면은 너무 기본이고요. 현재 여기에 보면은 이 트리플 트라이어드라는 존이 있어요. 이 존에서 보면은 각각의 이제 NPC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NPC들, 이 골드소서 내에 있는 NPC들 외에 그 일반 지역, 그러니까 그 바깥 이제 마을에서도 많은 NPC들이 실제로 대회를 이제 카드 대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드 대결을 한번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골드 소서 안에 있는 이제 NPC 중에서 가장 강력한 NPC고요. 이렇게 게임을 시작을 하면은 보상이 있고 이 보상에서 카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 게임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골드소서 덱에서 카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선택을 하면요. 참고로 전 여기서 이기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솔직히 25, 25, 243인데 얘네 처음부터 784고 너무 치사하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놓게 되면은 아, 이 카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기에 보면 이 숫자 4개가 존재를 해요. 그 이 4개가 존재하는데 이거와 이 번호, 그러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숫자와 이 위에 있는 숫자가 이제 맞닿았을 때 이제 높은 숫자 쪽으로 색깔이 변하는 거고, 그리고 색깔이 가장 많이 변한 카드가 이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도 변칙적인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도 저도 이 킹을 상대로 제가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별도의 이제 여기 보면 합산이라는 룰인데 이 합산에 대한 룰은 이제 별도로 나중에 직접 공략을 보면서 한번 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이기지 못해서 여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화면은 바꿔주세요. 저 이거를 이기지 못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기지 못해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허그리의 별명이 또 있어요. 허당. 허당 허그리. 신성마 없는 백마. 에스나, 에스나를 단축키 올려놓지 않는 우리 허그리.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트리플 트라이어 카드는 뭐 골드서서 내에서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각종 던전에서 플레이하면 이제 랜덤으로 획득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루트로 이 트리플 트라이어들을 할 수 있는 카드를 모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파이널 판타지 14 여러 컨텐츠를 즐기시면서 다양한 카드를 모아서 즐겁게 트리플 트라이어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트리플 트라이어드는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홈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여기 메뉴에 보면은 트리플 트라이어드, 아 지금은 준비 중인데요. 트리플 트라이어드 카드 컬렉션이라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게임 내에서 획득 가능한 이제 트리플 트라이어드 카드를 저희가 여기서 모아놓고 어떤 카드가 있는지 어떤 덱을 모을 수가 있는지 미리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요. 이거를 보셔도 되고 이미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공략을 꽤 많이 올려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앞으로 이 카드 게임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서서 게임이 또 있죠. 골드서서 내에 또 돌발 게임이 존재합니다. 필드에서는 돌발 임무, 그리고 골드서서에서는 돌발 게임이 있는데요. 특정 시간이 되면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많이 그 힐디 브랜드 사건의 결속 캐스트하신 분들은 이 몬스터를 만나보셨을 거예요. 현실 시간으로 4시 45분에 개체가 되고 콧바람을 쏘는데 어느 방향으로 올지 몰라요. 다섯 번의 콧바람을 모두 피하는 것이 목적인 미니게임이고요. 그리고 구해라 꼬마 친구 구조대라고 해서 현실 시간에 30분에 한 번씩 아주 귀여운 꼬마 친구를 구출하는 그런 그 돌발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시간으로 매시 45분에 개최되는 춤춰라 댄스 마스터라는 게 있어서 무대 위에 숙련된 댄서들이 추는 감정 표현을 사용한 춤을 보고 같은 순서와 같은 타이밍으로 춤을 추는 돌발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현실 시간 30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장난꾸러기 임프가 요마 사냥꾼으로 변신해 버렸는데 누가 장난꾸러기 임프인지 찾는 돌발 게임도 있고요. 그리고 변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도적의 눈을 피해서 랍투르 운수의 값비싼 항아리를 배달하는 변신 능력자라는 돌발 게임도 있습니다. 골드 소서 내에만 있어도 굉장히 재미있게 다양한 게임들을 하면서 시간이 그냥 귀신같이 흘러가요. 그냥 무지하게 빨리 흘러가니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돌발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이제 여기에 계시면은 그 특정 NPC한테 선택을 해가지고 신청을 한 후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 이 골드소서에 상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도 많아질 것 같, 계속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이제 다른 던전을 소홀히 해주시면 저희가 슬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있죠. 네. 여러분들께 이것뿐만 아니라 골드 소서가 얼마나 풍족한 컨텐츠인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니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골드 소서에는 다양한 미니게임 설치대가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목걸이 뽑기 미니게임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UI만 보셔도 대충 어떤 식으로 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마물 자유투, 예,
마물자유 2. 뭐 많이 일반 게임 센터에 가도 이런 농구대 그렇죠. 하는 거 있죠. 마물자유 2 미니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주먹치기 길가메시를 얼마나 세게 치느냐라는 이제 주먹치기 미니 게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타워 내려치기 해서 이제 얼마나 많은 힘으로 이제 사보텐들을 높이 올리느냐라는 미니 게임도 존재하고요. 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저희가 전부 다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많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미니 게임이 얼마나 간단하냐면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주먹치기라는 거고요. 여기 아래 보면은 게이지가 있어요. 되게 단순해요. 여기 이제 가운데를 맞추면은 네, 여기에서 이제 잘했어요라는 칭찬과 함께 하긴 하는데 저는 지금 숙련이 돼서 잘했어요가 나오는 거고요. 생각보다는 좀 어려우세요. 이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미니게임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기에는 방송이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하나, 여기 앞에 있는 모그리 뽑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한번 모그리 해보겠습니다. 뽑기까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네, 이 미니게임은 진짜 말 그대로 미니게임이에요. 그 신청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볼을 이제 두 개를 주어야 되는데 이거는 가로로 움직이고 이건 세로로 움직여서 그럼 얘가 실제로 어휴 실패다. 이것이 바로 허그리의 본 실력이에요. 아, 이것이 바로 허그리의 본 실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허당인지 이번 주에 빛의 영역 시즌 1에서 같이 해우 5층이랑 팀공 4층 가는 빛의 선사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안타까워지네요. 아 진짜. 아, 네. 아, 네, 당황했습니다. 네, 아, 네, 화면 돌려주세요. 네. 네. 자,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미니게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간 복권이 있는데 숫자 맞추기라고 일전에 소개한 적이 있죠. 일주일에 한 번 이용 가능한 주간 복권이 있습니다. 선택한 4개 숫자가 발표된 숫자와 동일하다면 많은 양의 MGP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그리고 1-1 복권도 있고요. 이거는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게임상으로 제가 잠시만요. 지금 열심히 네.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용 가능한 거고요. 선택한 줄의 숫자의 합에 따라서 보상이 지급되는 1-1 복권인데 1-1 숫자 맞추기인데 네. 요거를 우리 허그리가 또 엄청난 허당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1-1 복권이라고 해가지고 번호를 맞추는 거예요. 이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저희가 맨 처음에 이 4개를 제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한 라인을 선택을 하면은 그 숫자들의 합에 맞게 이 보상이 지금 지급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제 돈을 획득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하기 위해 100 MGP를 넣었고요. 그래서 받으면 108을 얻었으니 8원을 8GP를 얻었네요. 이것이 바로 허당 허그리의 네. 실력입니다. 아 진짜 네. 아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과연 그래서 이 MGP로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MGP로 보면은 여기는 그냥 상인이고 그 MGP로 이전 레트라이브 8회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바니걸 복장을 할 수가 있고요. 파이널 판타지 6에 나왔던 도박사 복장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 것! 금강거북과 펜리르가 있고요. 나중에 금강거북 같은 경우는 이전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제 하늘을 날을 수 있는 네. 네, 그럼 여기 보상이 보이시죠? 금강 거북 호루라기 펜리드 뿔피리 네. 예, 도박사 갑주. 자 이렇게 이제 골드 소서 굉장히 풍성한 컨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버전 2.5 파트 2 업데이트 일자는 4월 12일입니다. 앞으로 2주 정도 남았죠? 열심히 기다려주세요. 네, 실제로 여기에 진짜 많은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제 오픈이 하게 되면은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업데이트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던전 업데이트. 네, 성도 이슈가르드 방어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뭐 용의 포효가 됐기 때문에 이슈가르드를 침공하는 신호가 온 시나리오를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요. 공략이 필요한 던전입니다. 미리 공부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는데 대미궁 바하무트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대미궁 바하무트 진상편에 드디어 주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제한이 네, 사라지게 되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대신 주제한이 사라지는 대신에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참가를 위해서 각 층에 맞는 아이템 레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상편 1층은 아이템 110, 2층은 115, 3층은 120, 4층은 123레벨 이상이 되어야만 입장이 가능하고요. 그래도 좀 더 빨리 깨시라고 초월하는 힘을 부여를 해서 처음부터 초월의 힘 15%가 적용이 된 상태로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파밍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기 때문에 네 열심히 도전하셔서 대미궁 바하무트의 마지막 진실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맞고요. 크리스탈 타워 주간 퀘스트 대마도사의 축복이 들어가서 무기를 교환할 수 있는 석판과 장비를 교환할 수 있는 섬유까지 보상의 추가가 됩니다. 주 한 번 선택해서 획득하실 수 있는 보상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번 이 주간 퀘스트가 들어가면서 보드에 있는 미국이랑 시리쿠스탑 매칭이 훨씬 더 잘 됨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초월하지 말라는 분 초월 끌 수 있거든요. 초월 끌 수 있어요. 그 마우스 우클릭으로 초월 끌 수 있으니까 정말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초월 끄시고 네,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근데 뭐 굳이 끄고 하는 분들이 아마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퀘스트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주요 퀘스트 16종 메인 스토리 정말 이건 직접 플레이 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스포하지 말아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다음 3.0이 되기 전 2. 버전에서 그 어렐름 리본의 이제 마지막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우실 수도 있고, 네, 스포 네, 네. 여기까지. 네. 그리고 새로운 외전 퀘스트 7종 조작 F1의 최종편 제타가 드디어 업데이트가 됩니다. 외전 퀘스트 고대 무기 잠재력을 클리어한 후에 다 아시죠? 게롤드에게 가시면 게롤드와 달전에게 가시면 새로운 외전 퀘스트를 받으실 수 있고요. 135레벨에 해당하는 조디안 웨폰 제타를 받으실 수 있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부 모그리 퀘스트 5종이 새로이 선사될 예정이고요. 많은 분들이 배달부 모그리 퀘스트 배달부 신호도 달고 계시는데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드소도 관련된 부가 퀘스트 8종이 나올 예정이고요. 이 열심히 뭐 저희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플레이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수정 사항에 새로운 새로운 머리 모형이 추가됐는데 이 골드소도에서 교환 가능한 경품 헤어 카탈로그 포니테일을 사용해서 입사할 수 있는 모양이니까 이 헤어스타일 역시 여러분들이 직접 골드소도에서 플레이를 하셔야만 얻으실 수 있는 모양이라는 점. 귀엽죠? 귀엽죠? 저도 할 거예요. 꼭 이거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모르도나 여러 가지 예. 것들이 되고 크리스탈 타워 어둠의 세계 아이템 획득 주제한 역시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린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극야만신 토벌전에서 예, 좀 더 탈 것 드랍 확률이 상향이 돼서 보다 기린 파밍 하시기가 쉬울 텐데 그래도 주사 이후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아마 안 될 거야. 아마 안 될 거야. 주사 이후에서 질 거야. 그러지 마요. 네. 이렇게 지금 네.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저 지금 초코보 경주까지는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니 우선 저희가 너무 많네. 예. 지금 벌써 시작한 지 1시간 5분이 지났고요. 네. 버전 2.5 트레일러를 비롯해서 2.5 내용까지 좀 알려드렸는데 아직 저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사항이 좀 더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10분간의 휴식을 가지고 2부에서 여러분들께 홈쇼핑과 여러분들이 아주 깜짝 놀랄만한 소식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나머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비롯해서 많은 사항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10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우리 새싹 목말랐죠?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인사말은 하죠.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레터라이브 9회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저희가 1부에서 지금 업데이트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제 2부에서는 그 외에 저희가 할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시지만 어떤 걸 할지는 모르실 거예요. 하나씩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준비한 자료 화면이 있는데요. 자료 화면으로 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카운트다운 일러스트 팬아트 공모전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14일 남았습니다. 지금 뭐 많은 특히나 우리 파이널 판타지 14에는 크리스탈 손을 가진 아주 우수한 능력자분들이 많으셔서 많이들 등록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직 뭐 시간이 남아서 좀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희가 공지한 거는 이제 그 카운트다운에 선정되면 환상약을 드리는 걸로 저희가 공지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추가 공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요시다 PD님이 몇 개월 내에 한국에 방문하실 예정이 있으세요. 그때 저희가 한국 유저분들을 소수만 초청해서 하는 오프라인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공모전에 당첨되신 분들은 14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초대권을 드려서 요시다 PD님과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 많지 않은 분들이 초대가 되실 거라서요. 파이널 판타지 14를 좋아하는 저희 한국 빛의 전사 여러분들께는 아주 큰 선물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요. 많은 크리스탈 손을 가진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카운트다운 공모전에 참여해서 이제 당첨이 되고 이제 등록이 되신 분은 저희 이제 홈페이지와 런처에 이제 메인에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카운트다운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이제 보내주신 그림은 그 용도 외에는 저희가 다른 곳에는 절대 사용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파이널 판타지 저작권은 원래 스퀘어 엔엑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모전에 참석 지원해주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스퀘어 엔엑스의 저작권이 어쩔 수 없이 귀속되는 부분은 30년 된 브랜드다 보니까 너그러이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가 공지한 내역 이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아무쪼록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탈 손을 가진 여러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제 막손으로 그릴지 몰라요. 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선정되신 분들은 요시다 피님과의 오프라인 모임에 초대를 하면 뭐 그리 반갑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새싹구부와 허구리와 저도 함께 만나실 수 있으니까 예, 만나면 실제로 따기만 때리지 말아주세요. 네. 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벤트를 볼까요?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계시죠. 달걀 찾기 대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부터 달걀 갑주를 얻을 수 있는 4단계 퀘스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뭐 오늘부터 이제 네. 4단계 퀘스트가 시작되니까요. 열심히 하셔서 저기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초코보 갑주 달걀 갑주를 꼭 얻으셔서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2인 파티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은 있을 수 있는데요. 대신에 그만큼 좋은 보상이 있으니까 예, 열심히 하셔서 좋은 보상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예고해 드릴 사항이 있죠. 네, 저희가 이 달걀 축제 다음 끝나고 나면은 무엇을 할까요? 바로 프린세스 데이가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됩니다. 와, 박수.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방의 벚나무 하우징 가구죠. 하우징 가구를 얻을 수 있고요. 진홍빛 텔트 돗자리, 돗자리를 깔고 아주 낭만적인 네.
벚꽃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파이널 판타지 14 내에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쯤이면 뭐 가티티 한번 외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네, 그리고 벚꽃 꽃장식을 얻으실 수 있는 프린세스 데이가 4월 12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서울은 벚꽃이 안 폈어요. 근데 저기 남부지방은 조금 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바쁜 일이 있으셔서 못 구하시는 분들, 못 보시는 분들은 파이널 판타지 14의 벚꽃은 매우 매우 아름답고 이쁘니까 파판 14 내에서 벚꽃 축제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프린세스 데이. 네,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시즌 이벤트가 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레터라이브에 이렇게 새싹님이 오신 김에 네. 하나의 작은 코너를 하나 만들었죠. 네. 그렇죠. 네. 네. 예. 무슨 코너인가요? 코너 이름이 뭐죠? 예, 꿀팁 코너라고 이제 게임 내에서 자그마한 팁들을 갖다가 모아서 말씀드리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꿀팁 코너인데요. 이번에 꿀팁 자막 스킬 알고 씁시다. 눈에는 눈. 아, 어떤 스킬인가요? 눈에는 눈 스킬 같은 경우는 학자 백마 소환사 흑마 직업이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고요. 근데 이 게임에서 스킬 툴팁에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네. 네. 파티원 중 한 명 또는 소환수 한 마리에 30초 동안 지속되는 보호막을 칩니다. 보호막 효과 물리 공격 피 역시 20% 확률로 발동되고 20초 동안 공격자가 주는 피해량이 10% 감소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네. 네. 아, 근데,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근데 이 설명이 실제 모험가님들한테 이제 오해의 소지를 약간 드렸나 봐요. 그렇죠. 저도 이제 막 쓰기는 했는데 막 네. 썼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버프 같은 경우는 걸린 캐릭터를 물리 공격으로 공격 시 20% 확률로 몬스터에게 디버프를 적용하는 스킬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탱커한테 물리든 마법이든 아무렇게나 썼거든요. 네. 예. 근데 많은 모험가님들이 저와 동일하게 그냥 네. 그냥 걸어놓고 사용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아서 확률적으로 발동하는 디버프라는 점.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써야 하나요? 잡으려고 하는 몬스터가 네. 큰 기술을 쓰기 전 물리 공격을 하기 전. 그렇죠. 예. 네. 큰 물리 공격을 하기 전에 쓰면 아주 유용하게 확률적으로 네. 발동될 수 있는 스킬이라는 꿀팁. 우리 새싹 구부 정재훈 대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또 준비한 게 있죠. 두 번째. 뭐죠? 요정의 강의 스킬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이건 직접 직업에서 직업 스킬은 아니고요. 학자가 소환하는 요정 에오스의 그렇죠. 스킬 중에 있는 스킬입니다. 이 스킬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 동안 자신과 주위 파티원의 회복 마법 회복량이 20% 상승하게 되는 스킬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모든 캐릭터의 회복 마법량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힐러들 그렇죠. 예, 백마랑 학자 힐러들의 회복량이 20% 정도 증가된다라는 스킬이네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빨리 진행을 해야겠어요. 네,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 더 있나요? 당황해서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 바이러스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 더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죠. 네. 네, 바이러스 스킬은 사용할 수 있는 직업군이 네 직업이 있고요. 학자, 백마, 소환사, 흑마 직업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특별하게 이제 특성 스킬이 적용되는 스킬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특성 스킬 같은 경우는 학자하고 소환사에만 적용되는 거라서 이제 학자, 소환사와 백마, 흑마에 따라서 이제 적용되는 스킬이 조금 다릅니다. 네, 백마랑 흑마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이제 백마랑 흑마 같은 경우에는 10초 동안 대상의 힘과 민첩성, 정신력이 15% 감소되는 효과를 주고요. 예, 물리 데미지 감소. 예. 그리고 학자랑 소환사 같은 경우는 10초 동안 대상의 힘과 민첩성, 지능, 정신력. 네, 그래서 예. 언제 써야 할까요? 마법 데미지. 언제 쓰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요? 일단은 파티원 중에 소환사나 학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환사랑 학자 분들께서 사용하게끔 다른 분들이 네. 안 썼으면 좋겠다. 광역 데미지가 광역 마법 데미지가 들어오는데 네. 흑마 도사분이 바이러스 쫙 넣어 버리면 10% 감소 받지 못하고 10% 증가된 데미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꼭 학자 분들이 쓰실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효과가 네. 끝나고 나서 1분 동안 효과가 이제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참고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여러분들에게 꿀팁 보다 편하게 즐기시기 위한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채팅으로 팁이 나오는데 바이러스는 침공 4층 사폐 때 용신의 가옷 때 넣어주면 아주 효율적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진성 2층에서도 그 쫄 페이지 끝나고 팡 터질 때 바이러스 넣으면 아주 효과적이고 뭐 기가 플레어 같은 경우에도 터질 때 바이러스 넣으면 아주 효과적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꿀팁 코너를 준비를 했고요. 우와. 실은 매주 할 거예요. 네. 아니 매번 할 매번 겁니다. 우리 실사 구부가 여러분들께 네. 파이널 판타지 14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네, 뭐 아무쪼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회라 너무 얼어 있어요. 그렇죠? 막 얼어 있는 게 보이시죠?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다양한 네 꿀팁을 앞으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코너 속의 코너를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홈쇼핑을 하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레터 홈쇼핑. 네, 4월 12일 프린세스데이 맞이해서 벚꽃 귀걸이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벚꽃 모양의 귀걸이고요. 3,600원. 그리고 이벤트 아이템 벚꽃 목장식과 꼭 맞는 아이템이니까 예, 크리스탈 샵에서 벚꽃 귀걸이를 획득하셔서 벚꽃 목걸이와 그 함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구매해 주실 거죠? 저렴하잖아요. 저희는 해자 가타판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도 네. 더 많은 옷들이 아직도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실제, 네. 실제 현실에서 벚꽃을 귀에 꽂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오해받잖아요. 게임에서나마 이 벚꽃 귀걸이와 목걸이로 네,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구매해서 달고 다닐 거예요. 아, 해보셨나요? 하고 싶어요, 게임에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다른 거 판매 뭐 소식이 없느냐? 없죠. 없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레트로 쇼핑을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아, 네. 뭐 어차피 Q&A 질문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네. 저희가 먼저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차이나 드레스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죠. 그 유카타 판매 언제 되느냐? 네, 언제 되나요? 우선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많은 분들이 원래 질문 두 번째로 답변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네.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드레스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좀 많이 올려주셔야 그걸 근거로 삼아서 많은 한국 유저분들이 차이나 드레스를 이렇게 갖고 싶어 하니까 팝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공식 홈페이지 상에 올라온 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웹 커뮤니티 사이트 자료를 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 도배해주세요. 네, 도배해주세요.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걸 네. 삼아서 이거 지금 유시다 피디님도 볼 텐데 근데 유시다 피디님은 어쨌든 네 어쨌든 커뮤니티에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네. 이제 캡처 해가지고 네. 유시다 피디님께 그 좀 주세요 네, 파판 공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네.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매하실 수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참고로 지금 크리스탈 샵에 올라있는 의상이요 판매량이 정말 좀 그래서 한국은 막 정말 사람들이 많이 원한다고 해서 냈더니 막 네 그래가지고 많이 올려주시고 이거 내면 예 네.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거니까 지금 있는 크리스탈 샵에 있는 것도 많이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잠깐 아직 유카타 얘기 안 했는데 네. 유카타는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요. 판매보다는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제공해 드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착하죠. 예. 팔고 유카타는 마음 같아 팔고 싶긴 한데요. 유카타는 여러분들에게 판매용이라기보다는 이벤트로 제공해 드리는 부분을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저희를 믿어 주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네. 아마도 좋은 소식을 모자나 곧 알려드릴 전달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네, 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신이 아닙니다. 외차와 같은 티. 확답은 아, 진짜 이거 확답은 아니고요. 네. 이거는 지금 현재 협의를 해야 하는 거기 네,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 또 혼나요. 아, 그렇지. 네, 확답이 Q&A를 다 네. 진행을 하죠. 네, 1번 복귀 유저를 위한 혜택이 없는지. 복귀 유저를 위한 혜택 관련된 경우는 여기 허그리가 대부분 기획을 합니다. 직접 담당자에게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복귀 유저를 위해서 어떠한 혜택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 이거 너무 실시간 너무 실시 어, 네 어, 지금 되게 네 아 예 지금 처음 들은 질문인데요. 아, 이 복귀 혜택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프리로그인 그러니까 무료 혜택으로 이제 잠깐 3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드렸었는데 네. 그 외에도 이제 실제로 이제 다음 이제 그 확장팩이나 그런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좀 더 복귀하자마자 바로 게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준비를 해 보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네. 확답은 뭐, 아니고요. 뭐 네. 현재 플레이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은 유저분들이 있으시면 콘텐츠 즐기기도 좋고 북적북적 정말 게임하는 맛이 나잖아요. 뭐 저희 또한 복귀 유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번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 현재 이제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 많은 분들이 복귀 유저분들이 많이 돌아오셔서 같이 게임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겠으니 네. 어, 이 부분은 좀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네, 뭐 기획을 기다려주세요. 하고 스퀘어닉스랑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어, 조금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예. 네, 좋은 소식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와도 욕을 안 먹을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꼭 친구들하고 함께 곧 같이 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네. 아, 질문 너무 뜬금없어. 네. 네. 라이트닝 파이널 판타지 13에 나오는 히로인 라이트닝 이벤트를 다시 안 하나요? 네. 부캐머리 해줘야 해요. 어. 그동안은 그렇죠. 사실 라이트닝 이벤트를 다시 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는데 오늘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어,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라이트닝 이벤트 한 번 더 진행하는 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네. 열심히 확정을 짓는 건 아니고요. 아, 여러분들 네. 올려주셔야 돼요. 네, 올려주세요. 부캐머리 갖고 싶고 라이트닝 네. 뭐 무기나 그런 것들 의상 갖고 싶으시면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작년 10월 했었기 때문에 못하신 분들이 많은 걸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저희가 했던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얻을래 얻을 수가 없는데 채팅창에 올리지 마시고 공식 홈페이지에 잠깐 로그인해서 네. 써주세요. 로그인해서 써주시면 네. 저희가 게시판에 이런 글 써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자료를 삼아서 보내드리면서 네. 그 함께 로그인한 김에 이제 환상약도 마저 구매를 해주시고 그렇죠. 네. 네. 벌써 그렇게... 홈페이지 자기에 올라오기 시작했다는데요. 아, 그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서 라이트닝 네. 이벤트 다시 한 번 더 진행할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질문 네 번째 네, 굿즈랑 굿즈. 사운드 트랙 네. 하실 수 없나요? 톤베리 갖고 싶어요. 이거 톤베리는요 이거는 판매용이 아닙니다. 판매용이 아니고 일본 게임센터 내에 있는 그 뽑기 아이템으로 할 수 있는 그 경품용 아이템이고요. 그 외에 굿즈 판매나 뭐 사운드 트랙 파이널 판타지 14 관련된 굿즈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어 우선은 지금 한국 파판 14가 좀 더 잘 돼야 예 할 수 지금은 저희가 인원도 좀 제한되고 한정적이고 지금 업데이트 준비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헉헉대고 맨날 밤새고 주말에도 나오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좀 더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게 되면 그때 검토해서 여러분들께 에, 제공해 드리는 것을 네. 나중에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여러분들께 뭐 버전 2.5 잘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곧 다가올 확장팩 같은 네. 경우에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사실 준비하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진짜 저희 막 코피 흘리고 맨날 새벽 퇴근하고 막 그러고 있어서 굿즈는 뭐 저희도 판매는 하고 싶지만 이게 손이 보통 많이 가는 일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파판 14를 좀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그 판매 시기가 좀 더 당겨질 수는 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부분을 아무쪼록 양해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사내 초청해서 레터라이브 할 수 있나요?
네. 기존에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초청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레터라이브는 지금 사내 스튜디오를 새로 구축을 하다 보니까 초대를 하지 않았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네. 다음 레터라이브에는 저희가 초대를 하죠. 네. 참고로 여기 현장은요, 여기 되게 작아요. 여기는 네. 현장 관람객을 모실 수 없는 형태고요. 레터라이브 10회에서는 네. 여러분들을 저희가 초대해서 레터라이브 진행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도 레터라이브는 진행할 텐 현장 초대를 해서 진행할 텐데, 아마도 뭐 최소한 70명 이상, 뭐 많으면 100명? 아직 모르겠는데 저기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쨌든 초대해서 진행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주말에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장 초대를 했을 경우는 저희가 주말에 진행을 해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좀 참석하실 수 있는 여유를 두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평일 저녁 네, 그랬죠. 9시 하다 보니까 그 지방 분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셔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제까지 초대를 했을 때 저희가 레터라이브 끝나는 시간이 너무 늦다 보니까 네. 딱히 저희가 뭔가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되게 미안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주말에 지금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요. 주말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신청을 해주세요. 저희가 곧 안내 계획을 짜서 이제 안내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시고 느끼실 수 있게 준비할 테니까요. 저희가 신청 공지하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참고로 지난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400분 이상이 신청을 해 주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2인 초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했으면 엄청 많은 분들이라 경쟁률은 좀 치열할 수 있다는 점은 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확정되면 저희가 공지사항을 네.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지금 홈페이지에 도배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 모자라요. 아예 모자라는데. 모자라요. 더 많이 막 한 20페이지 올라가야 저희가 네. 그거들 거기 보십시오. 네. 한국 유저들 이렇게 네. 많이 원합니다. 제가 그거 다 출력해서 요시다 피디님께 갖다 드릴게요. 다 출력하겠습니다. 다. 네. 네. 그 인증샷까지 해보시죠 한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아마지나베 특이점의 번역 오류. 저거 저 잠깐 쉬는 시간에 저 질문 내용을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하고자 질문 채택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파이널 판타지가 이제 과거 시리즈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플레이했던 언어 버전이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주 옛날 버전인 뭐 1, 2, 3 일본어부터 시작한 버전으로 플레이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본격적으로 영문판이 나왔던 파이널 판타지 7부터 플레이하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각자의 기준이 달라서 좀 혼선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국 버전의 번역을 하는 기준 언어는 일본어예요. 예. 그렇죠. 예, 일본어를 기반으로 한국어와 하고 있다 보니까 영문은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영문 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영문 버전으로 글로벌 서버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엘레젠 같은 경우에는 불어 기준의 이름이에요. 저는 처음에 오르슈팡이 오르슈팡인지도 몰랐어요. 하루 H로 시작하고 하루슈팡 뭐 이런 느낌이라서 어려워요. 읽기가 진짜.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혼선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어를 기준으로 한국어로 번역을 했고 지금 정격돌진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공지하려고 했는데요. 진성 1층 인드구두가 쓰는 기술이죠. 정격돌진과 정격방출인가요? 좀 정확하게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를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전하 충전과 전하 폭발로 명칭을 변경해서 버전 2.5 파트 2부터 임드그드가 쓰는 스킬이 정격 돌진이 아니라 전하 충전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전하 충전으로 바꿨고요. 전하 폭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를 충전하고 폭발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는 저희가 적용해서 2.5 버전부터 확인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원칙은 일본어 기반으로 한국어로 번역을 진행하는 거고 이번 정격 돌진, 정격 뭐 방출, 폭발 뭐 이런 것처럼 좀 느낌이 이상하다, 좀 다르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공식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려주시면 예 잘못 얘기했어 전격 돌진 전격 폭발을 전하 충전과 전하 폭발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격이 전하로 바뀌었고요, 돌진이 충전으로 바뀐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을 올려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보고 스퀘어 이닉스와 협의해서 명칭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변경 진행할 예정이오니 잘 보시고 공식 홈페이지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갈까요? 하우징 토지 가격 인상하실 건가요? 하우징 철거나 공유 미리 좀 하우징 토지 가격 이게 사실 그 저희가 서버 통합 시에 서버 통합 기준 서버 말고 대상 서버가 예, 기준 서버에 통합이 되게 되면 1구역에서 4구역에 있는 부분을 통합되는 서버에 5구역에서 8구역에 저희가 복사하겠다라고 공지를 드린 적이 있어서 저희는 사실 5월 말에 서버 통합되면서 자연스럽게 개방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스퀘어닉스에서 혼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뭐 인상된 이 토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협의가 된 적이 없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다음 레터라이브쯤에 정확하게 하우징 관련된 내용을 발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받을게요. 네. 다음 질문 주세요. 질문이 없군요. 없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까지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것들 저희가 추려서 지금 Q&A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레터 라이브를 이제 거의 종료할 때가 됐는데 그러기에 오늘 근데 여러분들이 별로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없으셨죠? 네,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 확장팩 두둥. 버전 3.0 창천의 이슈 가르드 티저를 현시각으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합니다. V3.0 창천의 이슈 가르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PR의 첫 번째 신호탄이죠. 버전 3.0 창천 이슈 가르드 한글 BI와 티저 영상을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맞아, 스포 아닙니다. 다들 놀라셨죠? 스포일까봐. 네. 한글 비하인드 잘 감상하셨나요? 네. 네. 이건 정확하게 진짜 티저 영상으로 저희가 오늘부터 저희가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고요. 네. 이번 티저 트레일러가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상천의 이슈 가르드 첫 번째 스텝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앞으로 이후에도 이 티저 트레일러를 통해서 이제 3.0 계획이 계속 3.0 콘텐츠에 대해서 앞으로도 네. 계속 안내해 드릴 겁니다. 지금 홈페이지에도 예. 확장팩 헤븐스워드 파이널 판타지 14 상천의 이슈 가르드 파이널 판타지 14 티저 트레일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할 수 있고요. 한글 BI
네, 이 부분은 나오고, 지금 저희 네. 티저 트레일러예요. 티저 트레일러 그 배경이고요.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걸 누르시면 방금 여러분들께서 보신 티저 트레일러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스포 아, 막 채팅창 보니까 게임사가 스포한다고 막 난리쳤는데 스포 아니잖아요. 네. 시나리오를 모르시는데 저희가 스포를 하는 아주 만행을 그쵸. 저희 서비스 레터라이브 9회잖아요. 저희 레터라이브 100회까지 100회 이상까지 할 거거든요. 오래오래 서비스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중요한 거를 저희가 예, 네. 공개할 리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그 외에 자세한 일정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공개가 아직 어려운 게 지금 저희가 다 준비 중에 있어가지고 아직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레터라이브 때 네. 저희가 정확하게 계획이 다 나올 것 같고요. 다음 레터라이브에 정확한 내용을 다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레터라이브까지 저희가 티저 하나 딱 공개해놓고 다음 레터라이브 언제일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기다리시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1부에서 소개해드린 뭐였죠? 빛의 영자 시즌 1 매주 목요일 방송하는 빛의 영자 시즌 1에서 확장팩 창천의 이슈가르드 정보를 한 4월 중순경부터는 매주 신규 정보를 빛의 영자 시즌 1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영자도 계속 보셔서 예, 확장팩을 확장팩을 그 정보를 아실 수 있고 현재 버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에 침공 공략이고 공략일지 아니면 트롤일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영자는 여러분들과 함께 노는 예능 프로그램이면서도 네. 4월 중순경부터는 확장팩 창천의 이슈가르드 관련된 내용을 매주 공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을 많이 많이 퍼주세요. 저희가 그 홍보비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PR 네. 해주시면 네. 저희가 네. 그래도 이번 네. 확장팩 때는 저희가 그래도 광고를 꽤 할 거예요. 그냥 네. 우리 무언가 여러분들이 어딜 가도 볼 수 있게 그냥 인터넷에서 어딘가도 볼 수 있게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새싹분들과 함께 예. 플레이 하실 수 있게 퍼가주세요. 많이 퍼가주시고 알려주시고 SNS 트위터 뭐 많이 많이 공유해 주셔서 확장팩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그 팬리르랑 금강거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 서버라서 이거는 네.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직접 플레이하시면서 보시기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오늘 이제 레터라이브를 다 이제 종료하기 전에 네.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레터라이브는 이제 종료하고 나서 이제 제가 그냥 초코보 경주하는 거는 이제 레터라이브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하고 나서 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마저 하면서 그냥 네 일단 레터라이브를 네. 공식적으로 잠시 종료하면 초코보 레이스를 직접 시연해드리는 모습을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마 엠모사의 카라이더 처럼 그와 좀 다른 맛이 있는 그런 초코보 경주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그러니 뭐 이거 방송 종료돼도 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할 거 못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이거 제가 심할 습관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 뭐 네. QA도 하고 있고 해서 혹시나 모를 문제를 발생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개 안 하는 거니까 아무쪼록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이번 레터라이브 9회에서 준비한 사항들은 네,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되게 짧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벌써 1시간 50분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언제나 좀 줄이자 언제 너무 많이 해서 지루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줄이는데 네. 줄이는데도 이게 계속 2시간을 채우네요. 맞아. 그러게요. 저는 짧게 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요. 2시간을 채우네요. 입 탔죠. 뭐 앞으로 다음 레터라이브 때는 아마 말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걱정 마세요.
우리 새싹구부 오늘 레트라이브 9회 소감이 어떠셨나요?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아니 왜요? 뭘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너무 오버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 뭐 네. 아니 오버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개인 카톡으로 왔는데 저희 레트라이브가 트위터에서 실시간 검색 1시간 이상 지금 상위권을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오 그렇군요. 네 좋은 소식입니다. 네. 네. 네 좋은 소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확장팩 상촌의 이슈가 되는 티저 영상 많이 퍼가주셔가지고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예전에는 레터라이브가 이제 종료되면은 아 다음 레터라이브에 이제 배어있는데 이제는 이번주에 배어있는 빛의 영자 시즌 1 네.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뭐 공식 건 아니지만 그냥 즐기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트롤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재밌게 봐주시고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레터라이브 9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동안 정말 2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곡 종료하고 초코브레이싱은 저희가 실제 테스트하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레터라이브 9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초코보 경주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현재는 당연히 그냥 테스트 서버다 보니까 혼자 플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초코보 경주가 그냥 그 처음에는 이렇게 주어진 초코보로 경주를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 성장한 초코보를 가지고 교배를 통해서 새로운 초코보를 더 획득을 하고 네, 제가 아직 시작이다 보니까 초보급으로 진행을 하네요. 아, 저 이거 네 아, 예 이거 사운드 들리시나요? 이게 팁을 알려드리면요 이 지금 체력 제가 이걸 앞으로 가고 누르고 있을 때 아, 저 지금 귀여운 고개사 보이시죠? 쟤는 이제 미리 스킬을 얻은 거고요. 이게 아이템 보면은 바커스의 물 이거는 자기 앞을 달리는 초코볼을 광분 사태로 말린다 광분 상태로 만든다. 예, 한번 꿀량동에 한번 가볼까요? 자, 얘가 걸렸어 얘. 아니 이게 원래 그 스탠스를 유지를 해야 돼서 달리다가 멈추다가 달리다가 멈추다가 해서 이 과속을 방지를 해서 최대한 체력을 감소시. 이게. 제 뒤에서 과중력을 건 거라서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아 이거 7대1 같잖아요 저한테만 걸어야 되네 아 잠깐만 못 먹었어 이 과시나무 씨앗은 제 주변에 이제 달리는 애들 이제 다 같이 죽이는 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위 애들이 이제 다 체력이 쭉쭉쭉쭉 깎이면서 이제 달릴 체력이 줄어들죠. 그리고 이거는 빨리 달게 되고 한 손으로 해도 이제 앞에 이럴 땐 잠깐 멈춰줬다가 아 이 광궁 상태가 제가 앞으로 안 눌러도 그냥 계속 달려서 체력을 소진시키는 거네요. 잠깐만 체력이 없어 주신발 초코보가 전혀 죽죠. 이렇게 체력이 없으면 지는 겁니다. 지는 걸 보여드리고 잠깐 저기 꼴대니까 제가 이 아이템을 써서 질주를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초보급이었어요. 네 이거 말고 이제 원래 이런 거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죽을 건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초보급이라서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있는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 초코보드를 성장을 시켜서 점차 이제 다른 것들도 함께 보여드릴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끝낼게요. 아까 레트로라이브 100회 하면 몇 살이에요, 제가? 레트로라이브 100회면 네, 하여튼 100회 뭐 내 팔 내 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네, 네, 혼자 도망갔어요. 와, 진짜 저 혼자 남겨놓고 그래요. 고마워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저 이제 2,000명 분들이 지금 남으셨는데요. 아, 이제 2,000분들 이번 주 목요일 날 9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친공하고 해우 같이 돌아요. 네. 괜히 이제 사람 없이 할까봐 걱정이 돼서, 이제 혼자 게임할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요. 자, 사랑합니다. 갈게요.